전문가들은 또 마지막까지 어떤 종목을 눈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오늘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사가지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김민수 대표님부터 장 막판까지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앞서 앵커님께서 잠깐 설명하셨던 종목 중에 SY라는 종목입니다. SY요? 네. 일단 아침엔 뜨거웠는데 점심 이후부터는 좀 가라앉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이 회사가 부각받고 있는 이유는 첫째로 이제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이라고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모듈화된 주택이죠. 그러니까 즉 집을 찍어낸다라는 쪽에 강점이 있는데 시장 점유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이 부분이 부각을 받은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국내 모듈러 신축 건축 시장 같은 경우도 10년 내 한 15배가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거의 1,400억, 1,500억 정도까지 됐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건설 경기,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살짝 받지 않느냐라는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좀 정체는 보였었고요. 게다가 또 포스코랑 협력해서 내진 설계가 적용된 모듈러 벽돌에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시장을 개척하겠다라는 쪽인데 저희가 보통 알고 있듯이 모듈 주택이다 보니까 쉽게 흔들리지 않느냐라는 쪽도 보강을 하겠다라는 쪽인데 거기다 우크라이나 피해 복구 관련된 쪽에서 정부가 이 모듈러 사업을 신경을 쓴다라는 얘기 들렸고요. 게다가 또 삼성물산 포스코랑 협력했던 이 네옴시티 관련된 주택 사업을 수주했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는 네옴시티도 무척 더운 날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 기간이 짧기 위해서는 이런 모듈러 주택이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쪽에서 어떤 기대감도 같이 연결되는 것 같고요. 그와 함께 이제 작년 이후부터 성장하는 실적들이 눈길이 끈다라는 쪽이지만 아직까지 실적 변화는 또 부동산 경기와 관련된 부분들이 국내는 자리 잡고 있다라는 쪽에서 기대감 쪽의 움직임이 먼저였다라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Y 오늘 장 초반에는 뜨거웠는데 일단은 조금 식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오늘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반도체 SK하이닉스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네. 마이크론이 그 간밤에 20% 정도 감산 얘기가 있었죠. 이게 지난번에 그 한 달 반 전에 20% 감산 얘기했었던 거랑 다른 내용인 것인지 뭐 그 얘기인 것인지를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마이크론이 그때 당시에 감산 얘기가 나왔을 때는 주가가 폭등을 했었어요. 그리고 국내 반도체에 관련된 기업들도 급등을 했었고요. 근데 어쨌든 마이크론 7% 정도 하라 그랬죠. 그래서 일단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개장이 -10% 시작을 했습니다. 하이닉스가 -10% 시작할 저기 언제였는지 기억이 좀 안 날 정도로 갭단 출발했다가 바로 좀 회복을 낙폭을 좀 줄이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한 4% 가까운 하락 마감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어요.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초반에는 한 0.6% 내외에서 움직이다가 오후장에 갈수록 낙폭이 조금 확대가 되면서 2% 가까운 하락 마감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업황 자체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업황에 대한 부담감으로 감산이 하게 된다라면 조금 조기 바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업황은 좋지 못하는데 치킨게임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감들. 하이닉스는 아예 4분기 혹은 내년 1분기 적자에 대한 우려감들도 좀 있다 보니까 오늘 주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외국인들도 오늘 매도상위 1, 2위가 하이닉스의 삼성전자예요. 그래서 일단 수급적으로 좀 꼬이는 부분들이 좀 일부 있고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다행스럽게 하이닉스가 낙폭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이 여진이 얼마나 갈지 여부를 좀 지켜보면서 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였는지 아니면 조금 비중을 반도체 관련돼서 흐름이 좀 끊어질 수 있는 시작인 것인지를 네.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